안녕하세요. 뉴욕이요의 헤더예요. 새로운 한 주의 출발이네요. 오늘도 여러분께 뉴욕 증시 생생한 소식 새벽 배송 해드리러 찾아왔습니다. 네, 매일 여러분이 써주시는 이 댓글을 보고 많은 힘을 내고 있고요. 이날 한 주의 첫 출발 뉴욕 증시는 대체로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수치 먼저 살펴보시면 다우지수 1.31% 올랐고요. 특히 개별 종목들이 크게 오르면서 다우지수 끌어올렸고요. S&P 500 지수는 0.28% 상승했어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6%만 더 오르면 신고가를 경신하게 되는데요. 나스닥 지수만 홀로 하락을 했습니다. 0.39% 내리면서 마감을 했어요. 이날 증시에는 이두 가지 요인이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이 계속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부양책이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좀 줄어드는 트렌드에 접어들고 있다. 이런 또 소식이 나오면서 증시의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또 이제 여러분도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급여세를 면제하고 또 추가 실업수당을 이제 연장하는 그 행정명령에 사실상 이 마이웨이로 독자적으로 서명을 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뭐 독자 행동을 했어요. 이날 또 이제 노벨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요. 특히 이 급여세 감면과 관련해서 경제 정책의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효과도 없고 부작용만 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만 혼자 계속해서 좋은 조치라고 우기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시장은 뭐 어쨌든 어떠한 조치라도 나온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뭐 평가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과연 이 시장이 집중하고 있는 부양책 어떤 상황인 건지 CNBC 기사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목부터 살펴보시면 문너신 is open to restarting virus relief talks. We're prepared to put more money on the table. 네, 이 스티븐 머누신 미국 재무장관이죠. 이날 이 머누신 장관이 CNBC랑 이 인터뷰를 한 것이 증시의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부양책 대화를 재개하는 것에 열려 있다. 그리고 더 많은 돈을 테이블에 올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부양책에서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내용을 살펴보시면 CNBC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필요한 만큼 돈을 지출할 결심이 서 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많은 돈을 테이블에 올릴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문우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크 매도우스 백악관 실장, 그리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랑 언제 만나서 대화를 재개할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 금요일에 대화가 제대로 끝나지 않았다고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 민주당 리더들이 willing to compromise, 타협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고요. Again, if we can get a fair deal, 만약에 우리가 공정한 이런 딜을 따낼 수 있다면, we're willing to do it this week. 네, 이번 주에 협상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잘 타결이 지속된다면, 이번 주에도 이제 타결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한 거죠. 네. 이런 발언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말에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다음에 나온 것인데요. 하지만 여기 CNBC의 평가 보시면 그 정책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액션이 permanent fix, 그러니까 영구적인 그런 fix가 될 수가 없다. 왜냐면 그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헌법적인지 그 의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서 서명한 이 행정명령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그 실업보험을 7월 말에 끝이 났죠. 원래 600불씩 매주에서 주는 거였는데 400불로 줄이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급여세 감면, 그리고 뭐 아파트 렌트 같은 걸못 내는 사람들이 집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네, 담겨 있어요. 하지만 이 슈머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동은 unworkable, 그 같이 일을 할 수가 없는 행동이고 weak, 약하고 far too narrow, 너무 아주 좁은, 견해가 좁은 그런 행동이다 하면서 비판을 했고요. 당연히 펠로시도 같이 토요일에 공동 이 기자회견을 내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고요. 문우신 장관이 또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행정명령을 서명하긴 했지만 그래도 의회가 빨리 이 부양책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Let's not hold up everything over a few things that we disagree on. 우리가 몇몇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전체를 이렇게 뭐 정체를 정체되도록 하지 말자. 이렇게 네, 발언을 했습니다. 네, 부양책은 지금 이러한 상황인데요. 어쨌든 시장에서는 그래도 문우신 장관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빠르면 이번 주에도 이 타결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이니까요. 이번 주에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나오는 대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밖의 소식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인데요.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 수 트렌드가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죠. 이제 7일간의 확진자 평균 수치가 점점 내려가고 있는 트렌드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또 이제 기사를 제가 쭉 읽어보니까 테스트가 줄어들어서 그런 것도 있어서 아직 그렇게 기뻐하기는 이르다고 하고요. 또 여기 제가 살고 있으니까 체감하는 바로는 사실 이제 조금씩 레스토랑 그리고 모든 이런 작은 가게들도 다 문을 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많은 이제 장소에서도 마스크를 의무화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아직도 이제 마스크 써도 쓸 필요가 없는 곳에서는 안 쓰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갑자기 상황이 개선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또 8월에 학교가 문을 여니까 많은 학교들이 문을 여니까 주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소식은 제가 오늘 쓴 기사인데 바로 골드만삭스가 내년 미국 GDP 전망을 6.2%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들의 EPS 전망도 상향 조정을 했고 올해 안에 백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시장은 올해 안에 백신이 나올 것이라는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보고서를 냈어요. 네, 제가 이제 여러 기사를 살펴본 결과 아마 올해 안에 진짜 미국에는 백신이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이 백신을 맞을 것인가? 저한테도 물어보신다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좀 무섭잖아요. 빨리 나온 백신이니까. 하지만 어쨌든 올해 안에 하나는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이 다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또 이날에는 다우는 또 개별 종목 호재가 많았는데요. 보잉과 나이키 각각 5.52%, 3.52% 올랐고요. 또 이제 경제에 대한 이 사람들의 좀 전망 같은 걸 나타내주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죠. 캐터필러도 5.29% 올랐고 JP 모건 체이스 1.27% 오르면서 다우지수 상승을 끌어올렸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증시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CNBC 마감 기사 통해서 함께 살펴볼게요. 네, 바이탈 놀리지의 아담 크리사플리 이 전략가의 발언을 살펴보시면 This actually suggests investors are turning more sanguine on the broader macro landscape. 그러니까 이 투자자들은 전반적인 이 거시 환경에 대해서 이게 긍정적이라는 뜻이거든요. 더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뭐에 의해서냐면 견고한 2분기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7월에 이 강세를 가리키는 경제 전망 지난주에 나왔던 그 7월 좋은 경제 지표 때문에 지금 투자자들은 조금 더 경제에 대해서 낙관적인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번 주는 이제 첫 거래일을 경제 회복, 또 코로나 상태 개선, 부양책 이런 기대감으로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출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주 또 증시가 어떤 움직임을 나타낼지 저는 내일 다른 소식으로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